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엉클준스 게임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엉클준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 패스아웃입니다. 2014년 뭔가 길을 잃었나요? 어둠 속에 한 소년이 있는데요. 갈 길을 잃은 소년이 나무 뒤에 숨었는데 탈레반 같은. 예. You just killed me, man. In all reality, I wasn't as clumsy as you. Yeah, you don't get it, right? 죽었나요? You're playing me in the game. 갑자기 남자가... You see that little guy with the yellow shirt? That's me, trying to escape Syria and stuff. But the adventure started a few years ago. Let's take you there, shall we? 2011년. 시리아, 아 시리아, 시리아, 시리아 중심으로. 아 맞네요. 그쪽 중동 쪽이잖아요, 시리아가. 뭔가 전기 사정이 안 좋은 지역인가봐요.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 꺼져버렸네요. 머리가 아주 고슴도치 머리를 한. That's a very kitschy version of a Syrian courtyard. You know, you would find this in the old part of the city. But my home was a little bit more modern than this. But sure, enjoy the cliches.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러분은 지금 엉클준과 함께 패스 아웃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패스 아웃 플레이드 바이 엉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부탁해요. 패스 아웃이면
나가는 길인가요? 어디로 빠져나가는 길? 급하게 뭔가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 얘는 게임을 좋아하나 봅니다. 컴퓨터를 보면 바로 게임이 연상이 되는 앙클 준 20대 초반에 20대 때 생각이 나요. 사실 뭐 컴퓨터 게임하면서 컴퓨터 배웠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 컴퓨터에 있는 아저씨가 정원도 있고 건물이 되게 중동인데 그 분수도 있어요. 아주 부잣집인가 봐요. 꽃도 자라고. 부잣집인 것 같아요. 또 문을 들어갔어요. 안쪽에 뭔가 머리에 히잡인가요? 히잡을 쓴 여자가 있는데요. 되게 예뻐요. 만나서 반가워. 전기가 너무 좋게. 남편한테 전화를 했대요. 당신은 학교를 마쳐야 된다고 전화한 내용을 이야기해줘. 수업 아주 애국자군요. 여자는 결혼했네요. 한 건물에 이렇게 같이 사나 봐요. 피아노도 있어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예술은 살아있대. 시리아 정원을 나왔어요. 낙타도 있어. Come on. I mean, we don't have camels in the street in my hometown or in every hometown in Syria. You would see them in the tourist places and stuff like this. I mean, please guys, stop the racism. 한 번씩 저 사람이 나와서 코멘트를 해주네요. What's up, brother? Looking for our uncle. He's flat. Plus, 자기 집이 있다는 건가요? 네. 플래시면 평평한 파넬 플래시라고 해요. 바로 바닥 느낌이 나요. 자기 집이라는 느낌. 물이 좀 까졌어요. 게임을 저장도 못했어요.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엄마가 절 보냈어요. 여기 키가 있다. 지하에 가서 램프를 가져와라. 형제를 만났는데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대모하는데 가지 말라고 했더니 죽을 하네요, 이 아저씨는. 어쨌든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형님들이 대모를 하는 거 보고 저보고 대학 가서 절대로 대모하지 마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저 때는 그렇게 분위기상 대모를 많이 안 했어요. 90년대 중반 학번이라서 대모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90년대 9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했었죠. 어떻게 보면 민주투사들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진 거고, 개인의 그런 대한민국 주권 은밀하게 있다는 그런 말이 좀 더 실현이 된 부분이 크죠. 이렇게 민주주의에 투신하고 헌신하신 투사들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클 준이 90년대 중반쯤에서는 X세대라는 그런 꼬리표가 좀 있었지만 열심히 또 친구들하고 즐겁게 보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편하게 다닐 수 있었죠. 그 형님들 선배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준 그런 덕분이기도 하죠.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 상당히 그런 대모를 TV에서 많이 방송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대모하지 마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문이 열렸어요. 열쇠를 중글 가지고 램프가 있네. 엄마의 그런 심부름을 달성하는 퀘스트를 하나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엄마한테 갖다 주면 되겠죠. 이 지하에서는 엄마가 다양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책상 같은 것도 있고 박스 같은 것도 있는데 지하실에서 연구를 하나요? 비밀 연구소가 될 수도 있겠죠. 아메리카에서는 그라시 차고가 그런 벤처 스타트업의 토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하실, 다락방 이런 사람들이 꺼리는 곳에서 뭔가 새로운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뉴스를 들었어요. 폭력 사태가 있었대. 그 폭력 사태에 형이 가담이 됐다고 하는데 경찰이 총까지 쐈대요.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조용히 그냥 방에 가서 있으라고 막 그렇게 말하네요. 착한 우리 아기 그러면서. Yeah, you know, this is how it started. You know, the people would go to the street and they would demand their own rights, but the government never responded to this. And from there, you know how it went.
아직 시리아에서는 이런 센트럴 시리아. Hey, not again. 다시는 안 돼. 아사즈 아미 Yeah, well, choosing what to take is tough. You're leaving everything behind. Suddenly, a diploma would seem more important than an Xbox or PlayStation. Please.
책은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허리 앞서 그립스 메시지를 했어. 벙커 아저씨를 찾아가라. 야! I run away from the army. I mean, it doesn't make sense to take a part of any army in Syria at the moment, because it's a civil war. It might get you to fight your friends, your family, let alone fighting civilians. That's hard. It doesn't make sense. 북으로 still, 간다고 하네요. Still doesn't. 군대를 피해서 북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곳으로 데려다 줄 친구를 한 명 네. 불렀다고 합니다. 분수도 네, 물이 꺼졌어요. 기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같아요. 10년 전에 망치를 빌려갔는데 안 줬잖아. 캐니스터 빨간 이 통인가요? 기름통. 아저씨가 말한 기름통. 기름을 받아서 자동차가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름통. 세이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엉클 준과 함께 패스아웃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패스아웃 플레이드 바이 엉클 준 게임TV. 구독과 좋아요 모두 기억, 섭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레이. 시리아에서 군대를 네, 피해서 친구와 탈출을 할 건데요. 그때 필요한 아이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가 있는데 근처에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헝클즈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예전에 예. 추억의 느낌이 나는 그런 예. RPG 어드벤처 게임으로 배경은 시리아 중심으로 한 가정인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피해서 찾아야 되는데 아주 군인들과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저씨가 국경까지 데려다 줄 친구를 불렀는데 기름을 이 친구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